자, 우선 1번에 보면은 런이 나와 있어. 런 동사처럼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근데 앞에 and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and는 무슨 동사,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and or but을 무슨 접속사라고 불러? 등이 접속사로 불러. 등이 접속사. 보통 어법에서 등이 접속사 얘네들하고 가까운 데에서 이런 애들이 어떤 동사나 아니면 동명사나 PP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뭐를 묻는다? 병렬 구조를 묻는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뭐냐면 등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앞 뒤에 이제 A하고 B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이 A하고 B가 어떻다? 문법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같은 거를 찾아내야 돼. 해석해서 이 병렬 구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 기억을 하시고.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you should do. One of 복수명사야. One of 복수명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뭐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근데 you should do. 자, 요게 봐봐. things가 명사지. you도 명사지. things하고 you하고 서로 같아 달라. 명사를 이렇게 나열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 사이에 명사 명사가 나열이 되어 있어. 서로 달라. 그럼 그 사이에 뭐 생략돼 있다? 관계사가 생략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which가 빠져 있는 거지. which you should do. 여기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you가 주어, should do가 동사, 그 다음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관계대명사 해석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해야만 하는, should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지.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당신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 이게 주어, 이게 동사. 그것은 is to discover, 발견하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 위치에서 쓰일 수 있지.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다. Your strength. strength가 뭐죠? 강점이지. 너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learn how to talk about them. them은 여기서 strength, 강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how to, 해석 어떻게 돼?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할지 라는 의미로 해석돼. 강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뭐 하는 것이다 니까 어디에 걸려야 돼? 여기에 to가 생략된 거지. to learn, to discover. to learn 써도 되고, to 부정사의 병렬구조일 때는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 to discover 하고 learn 하고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병렬구조를 묻고 있었던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 넘어가면 돼. 자, 2번으로 갑시다.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good. 굿은 품사가 어떻게 되지? 형용사죠, 형용사. 그리고 you really are. 사실은 이거를 보고 느낌이 왔어야지 문장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 개념 정리를. 다음으로 가봅시다. B를 가서 보면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게. How라고 하는 애가 보통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지? 의문부사야, 의문부사. 의문사인데 우리가 의문부사로 부르지. 의문사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의문대명사, 의문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how는 의문부사로 볼 수 있지. 물론 관계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근데 how는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다? 일반적으로 완벽하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게 기본이고. 자, 근데 이런 어구 이렇게 쓰일 때 how의 의미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근데 how는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동사는 이 형식 동사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용사는 뭐다? 보호다. 그럴 때 이 how의 의미는 무슨 의미다? 얼마나. 그치, 얼마나. 대표적인 얼마나 표현이 뭐가 있어? How old are you가 있지.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가 어떻게, 당신 얼마나 오래 됐어 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 표현의 예시가 요거로 보시면 돼. 알겠죠?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How many, how much 많이 들어봤지? 그거는 우리가 부사로 볼 수 있어. 부사.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 조동사 목적어.
How many, how much의 의미를 생각해봐. 무슨 의미지? 얼마나 많이지? 얼마나로 쓰였어. 정확하게 how의 구조. 근데 구조가 분명히 이 how의 의미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얼마나로 해석했는데, 얼마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구조로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어로 오는 이 형식으로 이렇게 썼다. 그럼 틀리는 거야. 얼마나일 때는 형용사를 앞에 빼줘야 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how 다음에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 명사. 형용사, 명사가 같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얘는 뭐다? 목적어야. 근데 how가 얼마나로 쓰일 때는 형용사 부사를 계속 끌어당겨.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야. 네 가지 how에 관해서는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틀릴 이유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you will have an hour or less. 당신은 가질 것이다. 한 시간 or less. 한 시간 정도? 아니면 한 시간 조금 못되게 가질 것이다. 근데 이제 to show interviewer 면접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를 보여줘? show는 사형식이야. 인터뷰어한테 do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how good you are really.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interviewer 면접자에게, 면접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얼마나야? 얼마나였지, 그지? 여기서 how 다음에 굿이 형용사잖아. 형용사. 이게 보어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동사인데 이 형식 동사인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그냥 프리패스지. 그냥 쭉 넘어가면 돼. 맞네. 해석해보고 이거 문제 없구나. 쭉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법은 어떻다? 개념이야.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모르고서 풀 수는 없어.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면 필기를 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백시 테스트, 우리가 천인문 백시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 개념을 혼돈 없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2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3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ing.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ing, 투부정사, pp. 참 정말 많이 얘기하는 표현들이지. 얘네들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된다? 아마 앞에 강의 들었으면 다 얘기가 나왔을 거야. 이거 동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라고 얘기했죠. 동사 자리일 수 있다. 동사 자리면 틀린 거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ing의 특성, 투부정사의 특성, pp 얘의 특성으로 접근한다. 자, 그래서 봅시다. So, 그래서 it pays to be prepared. It, 가주어. To be prepared, 이게 진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이거 pay는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천연문 1관은 다 공부했잖아. pay 이런 식으로 쓸 때 무슨 의미지? 이익이 된다. 수지 맞다 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익이 된다. 아,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였네. You should also work on developing a network of friendly contact. 당신은 should 뭐뭐 해야 돼. 또한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지? work on. 여기 동사. work on이 무슨 뜻이지? 노력하다. 당신은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근데 developing a network. 자, 근데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아니지? 그럼 여기서 developing은 뭘까? 자, 중요한 건 on이야, on. 그지? work o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그래, 그냥 work on 하면 노력하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 developing a network. 요게 그냥 하나의 목적어라고. 그래, 그냥 요거를, 그러니까 work를 그냥 노력하다 라고 보시고, on은 뭐뭐에 관해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고 보시겠지. 명사.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요 형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준 형태는 뭐로 볼 수 있어? 하나는 분사고 하나는 동명사지. 자, 분사는 뭐로 봐야 돼? 품사가? 얘는 형용사야. 자, 그 다음 동명사는 뭐다? 명사지, 명사. 자, 그리고 이 분사 ing, 분사의 이 형용사인 얘는 의미가 어떻게 돼? 뭐뭐하는. 뭐뭐하는. 동명사의 ing는 무슨 의미? 뭐뭐하는 것. 이렇게 쓰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니까 on 뒤에 developing a network. 이게 네트워크지. 네트워크를 발단시키는 것에 관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어떤 네트워크? friendly contact. contact은 뭐지? 인맥이야, 인맥. 친한 인맥이라고 하는 거. 친근한이란 뜻이지, friendly.
친한 인맥이라고 인맥 네트워크를 발달시키는 것에 관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developing은 뭐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동명사로 쓰인 거지. 명사 대신에. 자, 4번. Be prepared to hunt for a job all day long for a week. Be prepared. 이게 뭐죠? 자, 우선 B 플러스 PP죠? B 플러스 PP. 수동태지? 주어가 없어? 그럼 이건 무슨 문장이야?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 Read a book. Stop smoking. 이런 거 뭐야? 책 읽어. 담배 그만 펴. 이런 표현들. 명령문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수동태도 명령문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쓸 수 있지. 그러니까 be prepared. 준비해 놓으십시오. 라는 뜻이고. 준비해 놓으세요. To hunt for a job. 뭐 하기 위해서? 구직하기 위해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ll day long. 하루 종일. For a week. 한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직업을 찾기 위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능동의 형태로 쓰이는 명령문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 그렇지만 수동태도 수동태 표현도 수동형 동사도 당연히 명령문에서 쓰일 수가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5번으로 가서 보면 spending이야. spending ing네. 또 동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겠고. 자, 같이 봅시다. survey have shown that. 설문조사는 보여줬다. 대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대절은 접속사로 볼 수 있고 that은 뒤쪽에 또 어떻게 나온다? 또한 또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people,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실직한, for a long period. 실직한 사람들이고 for, 뭐뭐 동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실직을 한. 여기 지금 people하고 unemployed 사이에 who, we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unemployed 하면 실직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직된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대절이었어. Spending only a few hours a week looking for looking for work. Spend time ing지. 여기서 a few hours, 이게 시간. A week, 일주일대, 일주일당. 그 다음 looking, 이게 spend time ing, ing로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있어야지. 그럼 정답은? 5번으로 보시겠고, 이 사람들은 spend, 보통 쓴다. 어떻게? Only a few hours. 몇 시간 정도만에 쓴다. A week, 일주일에. Looking for work. 우선 look for 하면 무슨 뜻이고? 찾다. 직업을 찾는데 몇 시간 정도만을 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대절에서 아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ing가 동사 자리로. 지금 분명히 ing to do pp 때 동사인가 생각해보라고 했고 정답이 뭐로 나온 거야? 동사 자리여서 정답이 되는 거지. 수능에서 10번 중에 3번은 정답이 이걸로 나와. 엄청 중요하지? 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는 가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